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료관광 전문 컨벤션을 개최한 이후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2020 성남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의료관광 컨벤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대면으로 개최한다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여러분 모두 매일 매시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의료적인 기술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배분하고 이러면서 이 감염병의 시대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전 인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데 많이 합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남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또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전시 공간은 온라인 홍보관으로, 대면 비즈니스 미팅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유와 공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실무자들을 위한 의료관광 헬스케어 전문 국제 컨퍼런스를 홈페이지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시민을 위한 건강 강좌, 소통 전문가 초청 라이브 강연 등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콘텐츠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성남시는 감염병 시대를 넘어 도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정식 개원을 한 성남시 의료원을 비롯해서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토대로 성남형 바이오벨트 구축을 진행하고 그다음 의료 산업 분야의 가장 주도적인 도시로 우뚝 서면서 이러한 도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겁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하는 첨단 의료기술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의료 현장 일선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의 관계자분들과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직접 대면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미래로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2020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남은 잠재된 역량이 무궁무진한 도시입니다. 우수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이고 바이오, IT 등 첨단 산업단지, 다양한 관광 자원이 공존하는 역동의 도시이죠.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성남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2020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과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통해서 글로벌 의료관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걸었고 정부는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의료관광의 홍보와 마케팅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약 1,600여 개의 의료기관과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전문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고 IT, BT, CT, NT가 결합된 첨단 산업단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향후 성남시가 그 어느 곳보다도 의료산업의 첨단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의료관광과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물론 비즈니스 상담회, 시민 건강 강좌도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중원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남시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입니다. 기초단체 중 최초로 2018년에 의료관광 컨벤션을 개최했고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면 성남시는 의료관광은 물론 다양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성남시의 이런 노력에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신산업계에서 선두에 서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갑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에 맞는 2020 성남 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남은 자치단체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 1만의 도시입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남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성남의 우수한 의료산업을 세계로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의료를 이끌어갈 성남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인 의료건강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 시기에 시의적절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성남시 의료건강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는 1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비롯한 메디컬 인프라를 갖춘 저력 있는 도시입니다. 의료관광의 메카로 우뚝 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것입니다. 2년 전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 기획부터 국비 확보까지 노력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비 확보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 성남시와 함께 예산을 확보해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성남시가 BT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국회에서도 돕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언택트로 진행되지만 이는 온라인으로 이 세계의 성남시를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브랜딩할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행사를 토대로 성남시가 국제 의료관광의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